마감 전략 어떻게 또 가져갈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여전히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. 그래도 상승력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조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장 좀 다른 걸 보자면 거래소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그래도 올려놓고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선은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. 매출과 순이익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전까지는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 구간이었습니다만 오후장 접어들면서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 전환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의 탄력도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고서는 사실 2400선을 좀 도전하기는 어려울 텐데요. 오늘 삼성전자는 2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이는 결국 미국에서 최근 좀 빠르게 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상원을 좀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뭐 중국의 견제가 또 들어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줄다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야 될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2400선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은 8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는 좀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좀 선물 시장, 즉 코스피 지수에서 3,500억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기관의 매도에서는 금융투자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도 긍정적이고 선물시장에서의 매수세, 콜매수, 품매도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확실히 좀 바닥을 좀 다졌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V자 반등은 아니었지만 박스권을 좀 올려가는 레벨업 할 수 있는 박스권의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것처럼 24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다. 지금 시점 지금 1%까지 코스피 치고 올라가면서 2411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. 테스트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고. 자, 그럼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중앙은행 쪽에 어쨌든 지금 25BP 가능성은 나오지만 50BP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체크할까요? 맞습니다.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리가 0%입니다. 그렇지만 미국도 금리를 많이 올렸고 우리나라도 그만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유럽도 상황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BP보다는 50BP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50BP가 이루어지면 유동성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며칠 전에 유럽 증시가 50BP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자 오히려 시장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이유는 금리 역전차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가 좀 진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요. 사실 빅스텝이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빅스텝은 오히려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크게 우려하실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리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내비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호재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워낙 지금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 통화국들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여준다라면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흐름이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강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는 오히려 조금 양호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좀 봐야 할 그런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거래시장,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함께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